새벽에 자기 전에 택배를 넣고 자야지. 배고프진 않는데 다른 게 땡겼더라. 생리증이라더라. 제가 조금 걱정해도 하고 아직도 많이 택배를 뜯는 게 제 몇개 가지는 거야? 너무 많이 남았으면 가위를 몰아놓고 돈 써야 된다. 여기 가방에 아직도 많이 남았어. 한 5개 남았나? 아직도 많이 남았어. 알아드리고 싶어도 안 닫아. 이런 거 치워야지. 돈도 많이 못 벌고 저녁에 이거라도 먹어야지. 베페로 잘라네? 머리카락 치워 잘라내기. 반산을 가는 게 힘드네. 잘라내기. 됐어. 얘야 억지로 뜯어냈다. 힘들게 귀찮다. 시끄러워. 아 뭐지, 까다로워. 초콜릿 확 올라가네. 초콜릿 역시 먹고 싶네. 얘네 확 올라가는데 너무 먹고 싶어. 회사에서 안 쓰는 화분 끈 스티커 갖고 왔고요. 스티커랑 하긴 좀 그렇고 종이 그리고 안 쓰던 가방 벌꿀도 가져왔어요. 감돌꿀이라고 하는데 맛있잖아. 안 써, 안 먹고 안 쓰는 것도 있고.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건데 나중에 차랑 걸려주는 거, 책상에 붙어있는 거 전부 다. 칼라마시아 잘못 얘기 드렸는데 영어로 대충 읽어도 그렇고 콤부차더라고요. 콤부차 다이어트에 좋대요. 근데 많이 먹지 말래. 하루에 세 잔 이상 먹지 말라던데. 양이 적지만 사먹는 것 같아요. 농축액이랑 칼라마시아 아니라 콤부차였다. 오늘부터 검색했어. 다이어트 좋다고 하더라고. 검색해봐. 맛있다. 먹는 소리도 다 좋아. 맛있다. 내가 이렇게 사기치지. 좀 달콤하게 잠을 자고 싶은 거. 햇빛 노랑 초콜 초콜릿 먹고 싶어. 각자 따뜻하게 먹고 차갑게. 햇빛 우리 초콜릿까지 나온 거 학다에서 오늘 나온 것까지 소중해야 돼. 그리고 핫초코도 탈까요? 여기 비주얼이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맛있을 수 있잖아. 그쵸? 초코코 남은 거 하나 먹어보고. 혹시 우리 집은 핫초코인데 핫이 아니고 그냥 차가운 원래 초콜릿 먹어. 이제 여기 힘들어요. 조금 힘들어요. 이거를 적어볼까요? 일부러 반만 다 타지나 봐. 절반 정도 남겨. 3분의 2 정도 탔어요. 좀 남겨서 나중에 좀 타먹어요. 오늘 뭐가 최고지? 여태까지 안 먹었었는데 안 되겠어. 당겨 먹고 싶어. 갑자기 당겨. 우유에 조금 침식하는 밑에는 우유, 위에는 가루 섞어줍시다. 비죠? 이걸로 섞어도 잘 섞여요. 굳이 젓가락, 숟가락 필요 없어. 열심히 저어줍시다. 뭔가 ASMR 해야 될 것 같아. 가루가 잘 안 풀어져요. 차가운 우유라서 따뜻한 우유가 아니거든요. 근데 섞여서 섞여. 안 되겠다. 이거 너무 약해. 숟가락으로 섞어야지. 어디 있냐? 젓가락으로 섞어줄까요? 숟가락 말고. 볼펜. 아, 저
아까 나 찾았다. 깨끗한 젓가락. 됐다. 깨끗한 젓가락. 안 되겠어. 페페로로 적기엔 너무 굵직해. 이거 잘 안 섞여. 톡톡 해봅시다. 섞기, 섞기. 이렇게 안 섞이는 게 좋아요, 이렇게. 제가 화면 끄고 뜯어 섞어볼게요. 잘 다 섞었어요. 차가운 물. 핫초코를 차게 먹는 이상한 여자. 근데 맛있어. 근데 진하고 맛있다 먹어보니까. 맛있어. 그러면은 핫초코 먹고 온수에다 먹으래. 근데 온수에 안 먹는데 핫초코 맛이 나 웃긴 거. 신기하게 진짜 약간 핫초코 맛 나요. 근데 맛있어. 시원하. 전 차가운 핫초코 좋아해. 핫초코가 아니라 콜드초코인가? 재미없어. 얼음 넣어 먹어야 맛있는데. 근데 얼음 따위는 이게 살치다. 그냥 밖에 나가면 또 엄마가 또 잔소리하세요. 그러니까 멀리 먹어야 돼. 해진다고 해진음식 먹으면 밤에 안 좋단 말이에요. 거의 아직이에요. 근데 우유 이렇게 부어 먹으면은 더 우유 맛이 강해서 맛있어요. 나중에 참고라도 아니면 얼음도 섞어 먹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실 거야. 그럴 수 없다. 또 희귀 저어주시. 그리고 에크쉐이크 이제 집에 있는 우유는 내가 다 먹었다. 우유를 정리했다. 알았어. 위생관리 떠들면 안 좋을 것 같아. 빨리 놔두자. 먹읍시다. 아까보다 초코 맛이 좀 덜하거든요. 그래도 진하고 맛있다. 오늘의 결론. 핫초코 굳이 다 안 넣어도 진하고 맛있다. 3분의 2만 넣어도 맛있다. 더 진하게 먹고 싶으면 한 게 다 달아. 이거 따뜻해도 맛있으면 시원해도 맛있다. 나중에 얼음 타서 먹어야겠다. 안 되겠어. 근데 이렇게만 먹으려도 그냥 아쉬워요. 아직도 씹어먹는 맛이 따로 있어. 맛있어. 비주얼이 좀 그래서. 마지막으로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얼음 가져와서 따라 먹어야겠어요. 나중에. 맛있다. 맛있어. 허쉬 초콜릿도 같이 넣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메이크 아몬드. 약간 이거랑 맛이 잘 어울렸어. 제가 먹은 거 뭐야? 쇼리지마 초콜릿. 여러 개에 1,000원으로 산 것 같은데 저렴하게 2-3천원? 조금만 더 탈까요? 맛있으면 중요한 거 드시고 조금 연해. 지금 우유를 더 많이 탔더니 아까 먹은 거에서 우유를 조금 더 탔더니 조금 연하고 있어. 조금만 더 넣자. 한 이 정도? 됐다.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. 우유 조금밖에 안 남지 않은 점. 이거 접어서 보관해야지 나중에 안 떨어져. 접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원래 밀봉기로 보관하면 잘 밀봉될 텐데 귀찮아요. 밀봉기 왜 샀냐? 쓰지도 않을 거면서, 그쵸? 근데 오래된 거예요. 밀봉기 20년이 넘었다고요. 본의 아니지요. 다시 섞자. 우유가 줄어들고 있어. 열심히 섞으면, 그래도 마실 거거든요. 마시면 또 우유가 줄어들겠죠, 형님? 근데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시고. 젓가락으로 다 이상하게 섞는, 이상한 음료들. 핸드 지배를 만들 수 있는 초단권이다. 하지만 이렇게 문화를 나밖에 없겠지. 이렇게 무식한 걸 쓰지. 나는 그냥 먹어볼게요. 괜찮을 텐데. 적당히 될 것 같아. 서서히 역시 진한 게 좋아. 조금 더 타고 싶은데 사실 우유를 좀 아끼고 싶어서 초코와 초코가루도 그냥 적당히 아쉬운 만큼 먹을게. 어차피 얼음 타면 또 밍밍해질 것 같아. 빠지지 않게 우유를 잘 접어주고요. 이렇게 스프에도 접어주고
그만해야 돼. 귀찮지. 그리고 이제 잡시다. 너무 피곤해야 되는데 새벽에 잠을 못 자서 자야 돼. 그래야 돼. 너 회사를 가지. 돈도 많이 안 주는데 회사를 맨날 가게 만들었는데. 아휴 지겨워. 그래도 하루 혼자 사고 안 하면 행복한 거지 뭐. 약간 이런 마인드로 삽니다. 그냥 자포자기야 똑같아. 어쨌든 이제 회사를 갑시다. 자고 일어나자. 일어나니까 6시인 거예요. 근데 딱 6시인데 씻을라 하니까 오빠가 미리 씻고 오신 거예요. 아씨 민폐 진짜. 민폐 때문에 있잖아요. 그래서 또 이제 잠시 지나부터 또 자야 돼. 이거 괜찮아요. 아씨 스트레스 받아. 이렇게 안 되는데 7시에 씻고 8시 마감되긴 하는데 아 몰라 죽어. 미리 매 씻을라 했더니 난 짜증나. 아씨 가기 전에 이어폰을 하러 갈게. 철수 기준이 없는 다이소 가구 케이스. 근데 이게 이 이어폰이 넓어가지고 바닥이 잘 안 돼서 위로 올려줘야 될 수 있어요. 끌어 올려줘야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맞춰 밑에서 잡아서 끌어 올려줘야 신경이 나는데 꺼내기가 힘들어. 위에서 잡아준 다음에 지금 한숨이 없는데 원래 내려가고 잡고 꺼내야돼요. 이렇게 이게 밑에가 넓잖아요. 원래 안 맞던 케이스가 오리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맞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큰 걸 넣어주면 딱 맞을 것 같고 지금 반대로 만들고요. 이렇게 넣으면 오리 케이스로 딱 맞게 옷을 입혀주고 왔네요. 이거 이어폰 옷을 입고 이렇게 다시 위에 살짝만 올려도 들어 올려준다는 거. 너무 귀엽죠? 안 쓰던 이어폰 케이스를 깔끔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키링대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. 난 짱 귀엽고 겨울은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가져가야겠다. 이거 묻은 거 봐. 더러워. 치워야지. 지금 싫어. 털어낼 거 털어내자. 꼭 묻은 거 닦고. 이거 더러워. 됐다. 치울 건 치웁시다. 아니면 들어가기 싫으면. 됐다. 털어낼 거 털어내고. 추워 죽겠네. 치킨, 아니, 통닭, 통닭. 통닭 먹고. 아까 치킨 먹고. 아이고, 통통해. 얼음 먹고. 커버 안 봤는데 손이 얼음 먹고. 만들어봤던 초콜릿하고 먹읍시다. 맞죠? 초콜릿이 뭉개져서 녹아가지고 초콜릿이 이렇게 보여요. 그 페페로에 있던 초코가 녹았어. 왜 페페로가 흐물흐물해졌거든요. 맛이 없을 것 같은데? 그쵸? 흐물흐물해졌어. 페페로가 더러워. 먹어볼까요? 별로 배가 안 고픈데? 나중에 먹어야겠다. 귀중해. 어쨌든 초코만 빼서 넣어주시고 녹은 게 좀 있네요. 우유에 그래도 초콜릿이 좀 녹았어. 휘적휘적 해줘야 되는데 젓가락밖에 없어. 휘적휘적 되겠죠? 덩어리 초콜릿은 꺼내서 넣어주자. 당시처럼. 와, 짱인데? 얼음과 초콜릿 좋아. 안 먹을 수 없어, 이거. 남은 건 제작진과 소금씨가 잘 먹었습니다. 제작진이 할 수 없는데, 드립이. 우유가 얼마 없는데 진해. 우유가
얼마 없는 게 아까울 정도? 아쉬울 정도?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많이 나 오랜만에 맛이 시원하고 맛있다. 초코도 차게 먹으면 진하고 맛있다. 역시 가루를 타서 드세요. 그게 우유가 아니라 물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. 안 먹었어. 초코가 녹아서 초코 덩어리들 이렇게 나오는 게 맛있어. 그 덩어리 초코는 좀 깨물어 먹으면 맛있어. 아몬드도 들어있죠? 우유에 좀 들어갈 수 있으면 흉한데? 먹으면 안 하면 딱딱해요. 안 녹아가지고 겉에만 말랑하지. 맛있어. 안에 초콜릿 딱딱한 게 신의 한 수야. 겉에만 다 담은 것 같아. 밖에는 밀크, 안에는 약간 다크 초콜릿 맛. 뜹스름. 맛있다. 아몬드 시킨 거가 짱 좋아요. 여러분은 꼭 드셔보세요. 맛있어. 만약에 번거로 드신다도 우유랑 초콜릿만 있으면 되는데 뭐. 원하면 뺏겨올 것 같아. 후식도 잘 챙겨 먹고 소금 대놓고도 잘 먹고 잘 사네. 자린고 드디어 자린고기가 됐다. 맛있다. 충치가 생기는 맛. 이빨이 부러질 것 같은 딱딱함. 그래도 맛있어. 이거 치웁시다. 배고파서. 맛있어. 누워있네. 안에 남은 우유까지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먹었어. 딱딱. 얼음 사이에 낀 페페론 녹은 거. 과자가 녹아서 눅눅하다. 이거 초코 녹은 거? 맛있다. 군데군데 껴있는 초콜릿도? 그조차 맛있다. 만족스러운 맛이 영상으로 찍으면 더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. 남는 얼음은 아깝다. 꿀하고 두유하고 섞어먹으면 되겠다. 그러면 시원 먹을 수 있어도 얼음이 아까우니까 두유에 빙그라서 먹읍시다. 마무리. 저 시원이 마무리. 두유를 꺼내서 아직도 많이 남은 총각내도 단맛이 많이 나는 하얀색이 맛있어요. 검은 것도 맛있는데 하얀 것도 맛있어요. 잠깐 두고 크림만 덜어내. 두유인데 주르륵 색깔 초콜릿 같아. 내 덩어리 더 있어. 근데 얘는 꿀 안 타먹어도 돼. 이거 뭐야 돼. 흰색 두유는 까만 두유처럼 막 그렇게 안 달달하지 않아서 얘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굳이 막 탈 필요 없어. 꿀 탈 필요가 없어. 섞어 보면은 얼음을 아껴 먹을 수 있겠다. 먹여봅시다. 방금 초코 먹고 먹었는데도 약간 달 줄 알았는데 약간 팥맛 나는? 팥맛 두유 느낌? 그리고
팜바첵스? 팜바첵스? 파마첵스 말고 팜바첵스? 그 맛인 것 같아. 안 먹어봤지만 왠지 맛이 그 맛일 것 같아. 우유에다가 팥 섞은 맛? 콩가루 맛, 두유 맛 느껴져. 맛있다. 이건 놔뒀다가 제가 목마를 때마다 마저도 먹어 치우겠습니다. 맛있는 거 이제 좀 쉽시다. 집에 와서 할 일이 너무 많아. 좀 힘들었어. 회사에서 오래 있었어, 일하느라. 오늘 너무 춥고 힘들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